닷컴. 고절산 주차장입니다. 고절산 주차장. 아, 입구에 벚꽃이 활짝 폈네요. 아, 벚꽃은 이제 절정이 다 떨어지네. 두 번째 폭포. 와, 크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폭포암입니다. 폭포암. 구절산 폭포암. 아, 굉장히 멋있네요. 저기 폭포가 있고. 샘물. 물 한 모금 먹을까요? 아, 시원하다. 약수. 아, 멋집니다. 아, 이쪽으로 근들바위가 있고, 아, 백호동굴은 저쪽은요. 방향이 다르네요. 아, 저는 일단 근들바위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폭포암에 들렀다가 백호동굴 쪽으로 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폭포암 앞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길이 나 있네요. 아주 멋있네. 아, 여기 열애 폭포암도 있고요. 흔들바위. 아, 여기 돈이 있어, 돈이. 안 흔든데? 전혀 꼼짝도 안 하네. 폭포암 전망대에서 폭포암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야, 절경이다, 여기는. 아, 바로 뒤에 좌선대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좌선대. 일봉선사 좌선대라뇨. 일봉선사 좌선대. 자, 여기 이렇게 또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아, 저기 부처님 머리가 있네요. 폭포 쪽을 향해서 부처님 머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줄렁다리하고 폭포가 보이고요. 아, 여기 등산인들이 많이 다녔네요. 밑에도 많고 여기도 리본이 엄청 많습니다. 아, 여돌 뭐 여긴 뭐 밥 먹는 데인가. 아, 트레킹하기 좋아 보이네요.
아, 폭포암을 지나서 괜찮은 길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입니다. 아, 밑에 사람 많고 물소리도 세고 해가지고 아,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 오늘은 여기 고성, 저 고성에 있는 영남 고성에 있는 구절산에 왔습니다. 아, 금방 폭포암을 지나가지고 구절산 정상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렇게 힘들다 할 수는 없는 산이 같네요. 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한 1.5km 정도 된다네요. 아, 흔들다리하고 저쪽 구절암 그쪽은 아주 절경입니다. 이쪽은 올라가 봐야 뭐 알겠네요. 아, 저 폭포암 지나서는 아무것도 볼 거 없네요. 아, 조망도 없고 풍경도 없습니다. 아, 쉬운 산은 없네요. 역시 여기도 꽤 가파르네요. 아, 좋네요. 이렇게 아주 반듯한 바위가 있네. 여기 앉아서 밥 먹고 텐트 쳐도 아주 좋겠네요. 근데 풍경이 없다. 꽉 막혔네. 아, 뱅글뱅글 돌고 쭉 올리치고 올라가가지고 꽤 힘드네요. 아, 여기도 진달래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네요. 꽃이 조금만 피고 많이 얼었습니다. 아, 이 길로 좀 넘으니까 능선에 올라탔네요. 아, 폭포암 흔들바위 폭포암에서 1km 좀 더 되네. 정상까지 0.6km고 아, 입구부터 한 2.6km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폭포암 백호동굴까지 돌아가는 거는 2km고요. 아, 저는 일단 정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황당하네요. 정상 거의 다 오니까 여기 아스팔트가 나와버리네. 뭐야 이거. 저쪽이 정상 같은데 길을 아예 정상까지 뚫어버렸네요. 와, 여기 이렇게 지금 임도길이 나 있네요. 저쪽에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저 밑에서 차가 뭐 올라와 가지고 주차 못했는데 여기는 주차장 차가 한 대 서 있네요. 참 편한 사람들이 있다. 여기 지금 이등표 보면 이쪽으로 상장 구절산까지 300m 아마 저 산이 같습니다. 300m네요. 아, 평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산불 감시 차량이 있네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정상 올라가는 마지막 길 마지막 구절산 200m 자 마지막 8길 구간 길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아, 돌길입니다. 아, 마지막 정상 다 와가니 멋지네요.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상에만 이렇게 있지. 아, 여기 이렇게 평상이 있습니다. 평상. 아, 쉬기 좋네요. 아, 저쪽으로 아, 조망이 되었습니다. 와, 처음 조망이 보이네. 자, 여기가 정상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멋있다. 길이, 아, 아주 멋있네요.
자, 저 앞으로 해가지고 바다가 보입니다. 고성 앞바다가 보입니다. 아, 멋있네요. 바다 오랜만에 보네. 참 살기 팍팍합니다. 매일마다 보던 바다도 이제 뭐 한 두 달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저쪽으로 조망이 좀 트여 있는데 정상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산 정상 564m네요. 564. 와. 포함해서 1.7km. 아, 멋있다.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진달래도 있고. 아, 좋다. 날이 흐려가지고 아쉽긴 한데. 와, 구절산 정상이 풍경이 죽이는데 이거 360도로 아주 바다가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네요. 야, 여기 이렇게 진달래도 있고. 자, 저쪽으로도 바다가 보이네요. 아, 날이 흐려가지고 내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상은 잘 안 나오네. 동해면 청년회에서 비석을 세웠네요. 자, 진달래 한번 보겠습니다. 진달래. 한 20%, 30% 정도 핀 것 같네. 저기가 거류산이네. 저거 좀 이따 저기 가서 백패킹 할 겁니다. 아, 구절산 정상.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역시 바다가 있어 그렇겠지만, 야, 여기 정상이 그냥 풍경이 아주 죽이네요. 아,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지금 곰탕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 내리다 보니까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만족. 아, 진짜 만족이네. 아, 저기 쭉 빙 눌러가지고 해만이 돼가지고 여기 뭐 딩동만이 있단 당동만인가 그거 있다 하던데. 아, 아주 이쁩니다. 풍경이 좋네요. 오션뷰. 아, 좋습니다. 여기는, 자, 구절 폭포. 아, 저 폭포암 있는데, 거기만 아주 멋지고, 정상이 아주 멋지고, 아, 가운데는, 아, 볼 거 없습니다. 아예. 올라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볼 거 없네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아, 지금 실컷 놀고 사진 찍고 했는데, 2시간 좀 안 됐네요. 참 길어하고요. 아, 저는 이제 정상에서 다 놀고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거류산에 한번 가볼 겁니다. 아, 지금 2시 반이네요. 2시 반 아직 안 됐네요. 내려가는 건 좀 빠를 것 같네. 자, 진달래. 좀 내려오니 조망터가 나왔네요. 아, 여기도 좋네요. 아, 좋다. 아, 이쪽 방향이네. 저기가 거류산. 아, 여기도 좋네요. 아,
연속으로 널찍한 장소가 나오네요. 야, 배낭 갖고 왔더면 여기서 캠핑해도 되겠네요. 여기도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 백패킹 하실 분들 있으면 여기 와서 백패킹 해도 괜찮겠네요. 진짜 좋습니다. 아, 뷰가 좋다. 바다가 뻥 뚫려가지고 멋집니다. 바닥이 뭐 그렇게 고르진 않은데 그래도 텐트 칠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와우, 밧줄 구간이다. 새 밧줄 다 걸어놨네요. 근데 사실은 밧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가파르네요. 살살 걸어내려가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어, 밧줄 아깝네. 이 좋은 걸. 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빗물도 아닌데. 하하. 아, 시원하네. 어,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네요. 뭔지 모르겠네. 산신각. 산신각이라고 써져 있고요. 아, 여기가 백호동굴이네. 아, 여기가 백호동굴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산신각이라고 써져 있고요. 글자 보이나? 네, 산신각. 어, 이 안에 동굴이네요. 아, 요렇게 되어있네. 기도 드리는 기도처가네요. 여기가 백호동굴입니다. 자, 백호동굴. 아, 이쪽으로, 주차장은 이쪽으로 가네요. 출렁다리는 여기서 150m, 출렁다리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동굴에서 바라본 저기 폭포함. 아, 멋있다. 자, 저기가 주렁다리입니다. 주렁다리가 저기 있네요. 주렁다리. 아, 그렇게 출렁거리진 않네. 아주 단단하네요. 저쪽으로 폭포가 보이고, 이쪽에는 구결함이고, 폭포함. 오, 와, 높다. 흔들, 흔들. 자, 이렇게 주렁다리입니다. 생각보다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폭포함. 와, 높다. 오, 예. 아, 신기한 게, 신기하게 집을 지었네요. 이쪽으로는 폭포. 와, 오. 아, 사람 많이 오니까 많이 흔드네. 양쪽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아. 구절산 출렁다리 밑으로 폭포. 아, 아까 올라갈 때 들렀던 조망터에 다시 왔습니다. 뒤에 저 불상머리가 보이죠? 아, 사람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와가지고 마무리하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 구절산. 아, 올라갈 때는 별 볼 거 없다 그랬는데 아주 괜찮네요. 아주 볼만하고 정상도 멋있고 구절함 여기는 진짜 와볼만하네요. 아, 여기까지 3시간 걸렸고요. 아, 6km 나왔습니다. 6km. 아, 거리가 6km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계상으로는 6km고요. 시간도 3시간까지는 안 걸립니다.
제가 좀 많이 놀았네요. 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요. 아, 저는 거류산으로 가서 백패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